예, 저는 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줌을 제공을 해주셔서 줌 화면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줌은 주로 학생들 출석 체크, 출석 점검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 강의는 칠판 강의를 그대로 생중계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줌으로는 일단 연결도 하지만은 실제 강의를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유튜브 라이브로 듣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도 라이브 챗 기능이 있어서 라이브 채팅으로 질문을 올려주면 실시간으로 제가 그 채팅 화면을 확인하면서 강의 중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강의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에 서 있으면은 학생들이 그 표정을 좀 보면서 제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짐작을 하고 다시 뭐 설명을 반복한다든가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비대면 강의에서는 학생들의 얼굴을 일일이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서 제가 추측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경험에 생각해서 아, 여기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겠지 이러면 좀 쉽게 좀 깊이 설명을 해주고, 아니면 좀 빨리 넘어가고 하는데, 특히 학생들의 반응을 알수 없는 게 좀,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장점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제가 녹화 영상을 다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인터넷 접속이 좀 불안정하다든가, 또 아니면 또 사실은 뭐그 시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올 수도 있으니까요, 강의 유튜브 라이브에. 그런 경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녹화 동영상을 다시 ETL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점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일단 저로서는 녹화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제 강의 모습을 제가 직접 볼수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좀저 셀프 피드백이 되기도 하고, 또 학생들로 봐서는 학생들에게서는 이제 복습 기능 또는 뭐저 무한 반복해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학습 효과 면에서는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계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준비 시간이 좀 들어요. 특히 이좀 전문가가 이걸 세팅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어떤 비전문가인 제가 이걸 세팅을 하다 보니까 매번 세팅이 좀 바뀌면서 좀 욕심이 나겠지만 영상이나 이런 데 질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통 원래 실제 강의 시간에서는 제가 강의 시간에 맞춰서 강의만 하면 되는데,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강의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편집을 해서 좀 올려야 되고, 실제로도 질문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강의실에서 쉽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나중에 ETL에 저기 질문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또 제가 또 서면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강의 때보다 실제 강의 때보다 약간 시간이 좀더 들어가는, 좀더더더 걸리는, 강의자 교수자로 봐서는 시간이 좀더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학생들에게 실제 강의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이런 거를 강의를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새로운 형태의 강의에 적응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강의도 장점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원래 이 유튜브 라이브로 시작했던 목표는 학생들이 실제로 강의실에서 앉아서 강의를 듣는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좀더 강의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주안점을 뒀던 것이 정말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라는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좀 목표를 두었습니다.